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강원도 춘천입니다. 저희가 그 스마트한 농부님이라고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사업도 하시다가 조금 이제 좀 실패 좀 맛보시고 갑자기 이제 귀농으로 전향하셔서 대성공을 거두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달그닥 시청자분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이 꿈을 꾸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귀농귀촌을 하시는데 많은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마트한 농부님을 뵙고 그렇게 한번 좌절한 과정을 딛고 어떻게 이렇게 또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농업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스마트한 농부의 김정석입니다. 춘천이 원래 고향이신가요? 예, 고향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알기로 대표님이 농사 일을 하기 전에 수산용 자재들을 유통하시기 전에 네. 원래 직장을 다니시거나 다른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반백살이죠. 이제 50살이 되는데 원래는 한 20년 동안 IT 쪽에 일을 했었어요. 기업을 좀 운영하면서 사업도 하고 또 그쪽 일을 하다가 욕심을 부려갖고 거의 뭐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고 그 이후에 시작하게 된 게 약 한 이제 9년차, 한 10년차 되는 농업 쪽 일을 하게 된 거죠. 갑자기 IT 쪽에 네. 일을 하시다가 또 사업까지 하시다가 네. 농업과 관련된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사람이 원래 절실하면 뭔가를 좀 찾게 되잖아요. 아시는 분이 이제 철학관에 좀 가서 그 사주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주를 봤는데 유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잘 풀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내가 무슨 엔지니어로 한 20년 살았던 사람이 무슨 유통을 하나. 그랬는데 마침 한 3일 뒤에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세턴바이오텍의 큰손 제품을 소개를 받고 그때서부터 농업 쪽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보통 보면 네. 이런 농자재라든가 수산용 자재를 유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네. 분들은 보통 네. 판매자분들한테 받아서 네. 그냥 달달달 외워서 네. 또 이제 광고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재를 독점적으로 받으시고 네. 또 그 약효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박사님들과 협업도 하시고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하기 위해서 농사도 꽤 크게 짓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농업을 몰랐을 때는 이걸 이제 유통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제 보급을 하고 그 매뉴얼대로 좀 알려드렸는데 농사를 제가 직접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거짓말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을 좀 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농사를 직접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농사를 졌는데 농사는 그 하늘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무리 잘 져도 본인이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농자재도 잘못 썼다가 또 잘못 가이드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농사를 직접 한번 적용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거죠. 아무리 이제 제조회사에서 데이터를 뭐 4, 5년 갖고 있고 시험 재배를 많이 했다 그래도 농업 쪽에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좀 틀리더라고요.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셔서 20리터 한 말통을 메고 약을 칠 때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아마 농사 일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20리터 한 말통을 여성분들이 메기가 그렇게 버겁거든요. 근데 그때는 쉽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드리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20리터 통 메기 힘들다. 그럼 제가 농사를 접었으니까 알잖아요. 그럼 10리터만 채워서 가볍게 좀 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시석 배율이나 시석 방법이나 물 주는 시기나 낮에 쳤을 때 어떤 문제점, 일소 피해라 그래갖고 이제 한낮에 치면은 작물에 이제 피해 보는 거, 그리고 시기에 맞춰서 작물을 심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습득을 하고 매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국에 한 5만 명 정도 되시는 도시 텃밭 분들하고 또 대농하시는 분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0만 평, 고창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하시는 분들은 90만 평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또 거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또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솔직히 이제 제품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 때문에 시작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숨기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본태성 진전이라 해서 얼굴 떨림을 좀 갖고 있어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막 수전증이지만 저는 얼굴 떨림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이런 그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카메라석이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촬영하기도 부담스럽고.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집중하게 되면 얼굴을 떨어요. 그
그런데 그때서부터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오기가 생기더라고. 촬영도 좀 해봐야 되고. 근데 제품만 갖고 홍보하기는 너무 힘든 세상 아닌가? 힘든 영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 관련 콘텐츠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소규모 텃밭 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이제 그 텃밭 하시는 분들 위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농사 짓는 쪽으로 확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한 5, 6년 차 지금 사이버 원예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이제 교수로 활동을 하고 전국에 있는 농업학교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니까 이제 그런 위주로 콘텐츠를 하면서 제품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쭉 이어온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셨네요. 보통 이 사업을 하시거나 유통을 하시는 대표님들 실수하시는 게 제품만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 채널 만들어놓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한 농부님 채널을 보니까 이 텃밭 아니면 베란다에서 기를 수 있는 소소한 제품들 같은 것도 많이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런 꿀팁, 정보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시니까 좀 사랑을 받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좀 전략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뭔가 드리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보다 아까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식물을 키우다 보면 정성을 너무 쏟으세요. 그렇게 정성이 갈 수밖에 없는데 잘못 쓰게 되면, 잘못 지식이 전달이 되면 이게 굉장히 뭐 죽는다든가 안 자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마음 아픈 것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셨구나, 어떻게 보면. 그게 맞죠. 친환경 농법을 전파하고 계신데 친환경 약재는 연구 판매를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친환경 약재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수경재배 콘텐츠를 다루다가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요. 물론 이제 농약을 잘못 다루면 위험한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이제 비료 과잉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비료 과잉에 대한 농산물을 먹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하고, 그리고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고기 먹어서 생기는 것보다 비료 과잉이나 농약의 잔류로 인해서 얻는 성인병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농약을 갖고 농사 짓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텃밭을 운영하면서 가족하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친환경 농법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이어가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대표님 지금 친환경 농약대 유통도 하시고 농사도 짓고 하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귀농귀촌에서 뭐 먹고 살지가 제일 궁금해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때 직장 다닐 때보다 어떠세요 지금? 솔직히 뭐 직장 생활은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업 했을 때보다 좀 편한 건 좀 있어요. IT는 24시간 거의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농업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대가 있잖아요. 주말에 좀 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보다는 심적으로 좀 부담되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예전에 IT 쪽에 AS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힘들었어요. 열심히 해줘도 고맙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지금 이제 좋은 농자재, 좋은 농법 뭐 이제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뭐 8년 차, 9년 차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때보다는 계속 두 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뭐 한 20억에서 30억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농사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그 이유도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는 농사가 좀 양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업농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규모로 운영하시기는 좀 힘들고 대규모로 운영하시면서 이제 장비가 투여되고 그걸로 인해서 인건비를 좀 절약하고 여러 가지 이제 농법들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스마트팜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소규모 텃밭은 솔직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일거리를 해야 되고 또 건강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어느 정도 나이 들어가면 농사를 좀 접어야 되겠다,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사업적으로는 더 확장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귀농귀촌을 하실 때 특히나 이제 귀농 쪽으로 하실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달그닥 TV에서 많이 소개를 했었던 것들은 농촌에 대한 체험을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이쪽에 맞는 부분이 정말 분야가 있는지를 좀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업은 1차 산업, 3차 산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 직접 이제 수확해서 파는 뭐 산업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산업이라 그래서 6차 산업이 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뭐 숙박이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농사를 줘서 내가 뭔가를 판매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가공을 해서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농촌 체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요즘에는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와서 건강을 위해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귀농을 해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저처럼 농사를 지으면서 관련된 사업들을 구상을 하시는 방법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다이어트 TV 많이 보시면서 그런 아이템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도시 생활하다, 직장 생활하다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되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례인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유튜브에 스마트한 농부라고 검색하시면 저희보다도 구독자가 더 많은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농을 하실 때 좀 더 성공적인 귀농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달교당님 어떻습니까? 첫 출연이신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잠깐 놀고 있었습니다. 네. 일 다 시켜놓고. 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그만큼 인터뷰하러 가는 재미도 있고 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 메일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달려가서 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신청하실 분 있으시면 더보기란에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많이 담는 달교닥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네, 이상 달교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